국제금융기관들이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에 대한 돈줄 차단에 잇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세계은행이 현지 시간 24일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에 따라 아프간에 대한 지출을 중단했으며 아프간 상황과 전망, 여성에 끼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은행은 2002년 이후 아프간에 약 6조 1,80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해왔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도 지난 18일 아프가니스탄에 예정된 특별 인출권 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